요즘 아이들 있는 댁에서 특히나 많이 주문하시는 게 갈비만두인데요. 네. 대박 났습니다, 우리 얘기로. 네, 갈비만두. 네. 정말 올 여름. 예. 그 더운 삼복더위에도 정말. 그러니까요. 아니, 많은 여름, 사랑을 받았죠. 여름에 만두가 그렇게 많이 판매될 줄은 저희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데. 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갈비만두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모양 자체가 진짜 이 사람 뭐라고 할까요? 갈빗대를 약간 연상케 하는. 네, 모양이 이제 그렇죠. 오, 그렇죠. 어머나. 요 안에 뭐 넣으신 거예요? 이제 이 안에. 네. 저희가 갈빗살을. 네. 갈비 양념을 해서. 네. 구워서 기존에 저희 고기만두에 넣는 돈육이랑 섞어서 갈비. 예. 맛을 내고 있어요. 요거 한번 제가 한번 맛을 좀 볼게요. 네. 요거 여기 간장에다가 싹 찍어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찍어서 맛을 좀 보겠습니다. 매번 맛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아주 맛있어요. 그 간장. 네. 안 찍어도 되는데. 네. 사실. 간장 안 찍어도 되네요. 네. 어? 간이 배어 있군요. 네. 네. 근데 저희 어른들도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애들도 좋아하지만, 그 갈비만두 정말 맛있어. 그러셨을 적에. 맞다. 예. 근데 여기 제가, 보이는. 네, 이 갈비. 저녁에 빈속이라. 네. 더 맛있네요. 이. 네. 갈비살 있잖아요. 네. 여기 이 갈비살에다가 이렇게 갈비 양념을 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구워서. 네. 이 갈비살을, 갈비 양념된 갈비살을 기존에 저희 고기에다가 돈육에다 섞어서 갈비 맛을 내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정통. 네. 제대로 된 갈비 맛이 나는 거예요. 실은 저희가. 네. 방송을 자주 하고 싶어도 어머님. 네. 이게 자주 못하는 게 실은 갈비만두에서 이게 브레이크가 걸려요. 왜냐면 갈비만두도 그렇고. 네. 김치 숙성시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네. 저희가 자주 많이를 못하고. 이게 왜냐면 누군가는 고기를 굽고 계셔야 되는 거니까. 공장에서 이렇게 굽고 계세요. 예, 예. 한 켠에서. 그분은 계속 고기 냄새만 맡으시는. 네. 거잖아요. 이거 굽는 날 아주 그냥 갈비 냄새가. 예. 진동을 합니다. 그분 일대는 다 진동하고. 네. 난리 나겠네요. 예. 아니 진짜 여러분 정말 맛있는 게 단순하게 어떤 그 향만 낸 것이 아니라 정말 맛있는 이 양념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갈비가 안에 이렇게 갈비살 형태로 들어가니까. 진짜 여러분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요거 한번 어머님. 네. 한번 좀 열어볼까요? 오늘 솥을? 요거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볼게요. 아유. 갈비만두부터 해서 오늘 왕만두, 날씨에. 뭐 찐만두,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만두도 있고. 네. 종류가 무궁무진한데요. 진짜 요즘같이 이렇게 날씨 쌀쌀할 때는. 예, 예. 밥만 드시기 지겹잖아요. 그럴. 그럼요. 때 그냥 만두국 같은 거 아침, 저녁으로 끓여 드셔도 좋죠. 예.